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11명이 함께 식사를 해서 물의를 일으켰죠. 이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엿새째인 지난 6일 김 총리는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와 가족을 포함해 오찬을 가졌는데요. 참석자 수가 문제였습니다. 김 총리를 포함해 모두 11명이었죠. 수도권에선 사적 모임 인원이 10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원래 10명이 모일 예정이었는데 동기 한 명이 배우자를 데리고 오면서 식사 인원이 늘었다고 하네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자 방역 책임자인 김 총리 스스로가 방역을 위반한 셈이 됐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빨간불이 켜진 시점, 방역 각오를 다시 다잡아야겠습니다. 11월 12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 UCB 제약. 자동차 선팅할 때 딱불스원 선팅 넘버원 불스원이 딱 불스한 선팅 자외선 열차는 딱 불스원 선팅 선팅도 역시 불스원 선팅도 역시 불스원 불스원 선팅 기술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창업은 역시 크린토피아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예!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해!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1577-4560 알았어 알았어 DDM 알았어 연금은 알았어 DDM 알았어 생애 주기별 은퇴 시점에 맞춰 알아서 투자해주는 연금펀드 한국투자 TDF 알아서 한국투자 신탁운용 펀드보스 등 별도 발생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내 차는 소중하니까 유리막 코팅도 한번 입혀주고 새 차는 디테일링 세차만 그리고 아에르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까지 극초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저감에 항균 기능까지 내 차는 공기도 달라야 한다. 내가 선택한 프리미엄 아에르 에어컨 필터 11월 12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는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우리 지역 고등학생이 대한민국 청소년 영화제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안동중앙고등학교 이주황 학생인데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이어집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보면 어제 네. 오늘 국민의힘 홈페이지가 이준석 대표 비판 글로 도배가 되고 있어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한번 봤는데 이준석 네. 퇴출 이런 글이 지금도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로 결정되고 나서 당내 갈등의 모습이 좀 비치고 있거든요. 특히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대위에 가야 된다라고 이제 두 분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 후보 이제 캠프 경선 캠프에 있던 분들은 경선 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분들을 주로 이제 주요 직책에 자리에 앉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벌어졌는데 네.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준석 대표를 공격을 하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지금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 네. 그러니까 나서지 마라. 예컨대 윤석열 후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제 공격적인 글들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문제가 앞으로도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20, 30대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다가 이제 이분들이 실망에 탈당을 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김재원 최고나 아니면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 예전부터 민주당 지지하던 역선택했던 사람들이야 하면서 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치부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반발, 갈등 이게 앞으로 상존에 있는 것 같아요. 즉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서 정권을 가지고 새로 판을 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인데 윤석 대표가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쪽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난 사람들이 결국 윤석 대표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캠프 쪽에 주도권 경쟁을 펼치는 모습인 건데 네. 이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선대위에서 원톱 지휘권 원할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네, 그렇죠.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들어와서 역할을 못한다면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네. 뭐 어젠가 오늘도 인터뷰를 했던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뭐 나이도 많고 이번이 마지막 이제 활동을 한다면 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한다면 내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결국은 전권을 주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도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 이제 중요한 건 윤석열 후보가 경선 때 함께했던 경선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걸 받아들일 거냐 문제. 그럼 본인들이 이선 후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현재까지 선대위 그 인선을 보면 다 예전에 윤석열 후보하고 함께했던 분들이에요. 뭐 김병민 대변인도 그렇고 권성동 비서실장도 그렇고 이항수 의원도 그렇고 다 경선 캠프에서 함께했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주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정권을 줄 건가 윤석열 후보가 하는 부분에서 아직 교통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계속 좀 노출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아마 당분간은 이런 문제로 갈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됩니다. 이 선대위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가 또 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선대위가 꾸려지고 나고 나면 사실은 물론 이제 대표가 공천권을 일정 부분 하긴 하죠.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또 공천권을 일정 부분 이제 발의를 하거든요. 네. 영향을 미치고 그 지역구에 있는 이제 국회의원들 영향을 미치는 건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 가까운 분들 또 윤석열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의 영향력이 무시될 수 없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지방선거에 뭐 나가겠다 또는 뭐 어느 지역에 공천받아서, 뭐 당선이 되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네. 캠프에 모여들 수 있거든요. 뭐 그건 이 선거 때마다 있는 일이니까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비판적인 거고,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 다 내칠 수도 없으니, 이거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서울, 종로, 서초, 갑, 대구, 중구가 공석이라서 더 또 이런 얘기가 뜨거운 것 같은데 그러면 윤 후보 캠프 측에서는 계속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텐데 과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맡기게 될까요? 근데 그거는 맡기고 싶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오시면 좋은 거죠. 그런데 오시면서 조건을 달아 정권 내게 달라. 뭐 내가 그러면 선대위 구성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네. 그거 나 다 수용해라 이런 조건을 달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과연 받을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다른 분들 이름도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임태희 전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이런 분들도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니면 차선책으로 다른 분이 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다른 분이 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밖에서 제가 볼 때 계속 비판을 하실 것 같아요. 그게 과연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은 이제 깊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깊게 할 거라고 봅니다. 정권을 주면서 모셔올지 아니면 그런 리스크를 안고라도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선대위를 꾸릴 것인지 여기 이제 합의가 되는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당장은 좀 합의되기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끌면 끌수록 불리할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근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준석 대표 스마트폰을 뺏어달라 이런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대표에서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또 올린 청원이에요.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원희룡 두 분에 대해서 댓글을 달고 네. 또 댓글에 좀 뭐랄까요. 댓글 작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댓글을 올리고 이러면서 뭔가 역할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는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그 댓글을 올리고 이러면서 경선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거 빼서 조사해 봐야 된다. 이런 청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사실관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지금의 행동,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뭐 압박하는 모양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무슨 윤석열 후보를 좀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대선 전체의 판을 봤을 때 어쨌든 좀 새롭고 참신한 인물이 선대위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자꾸 이게 이제 갈등 요소로 비치잖아요. 언론에도 그렇죠. 그렇게 보도가 되고 네. 이게 이제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윤석 대표를 공격을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청와대 청원을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와 관련해서 이 대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계속 지켜보기도 하고요. 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뭐 계속해서 특검을 요구하는데 이재명 네. 후보가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네, 그렇죠. 특검법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거거든요. 네.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국민들이 검찰 수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특검을 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은 특검에 그러면 윤석열 후보 관련된 것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해서. 네. 지금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것만 자꾸 이제 보도가 더 많이 됐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그때 당시에 수사 주임 검사가 윤석열 지금 현재 후보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으로 대출받은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장동이에요. 그 대장동 것만 불기소가 됐거든요. 기소를 안 했거든요. 네. 그 이상하다는 거죠 지금. 그쵸. 왜? 부산저축은행 비리, 그러니까 불법, 대출 관련된 다른 여러 그 사업들은 다 조사를 했는데 기소도 하고, 왜 대장동만 안 했냐. 그게 의문으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50억 클럽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국민의힘 관련된 분들이 50억을 받았다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함께 특검에 포함시키자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어간 게 뭐냐면,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을 또 매매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도 의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건을 함께 하자는 거예요. 특검을. 네. 이재명 후보 것만 하지 말고 같이 그럼 하자. 그게 이제 두 가지 조건인데 이 조건이 이제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거냐 하는 문제라고 보이지는데 일단 뭐 국민의힘은 뭐 조건 달지 말고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 조건이 완성될 때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팽팽하게 서로가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야당은 지금 물귀신 작전이다 이렇게 맞대응하고 있는데 같이 특검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겠죠. 현재 상황으로서는 낮은데요. 이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현재까지라고 제가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지율이 반등을 못하고 계속 정체 현상이잖아요. 네. 이 두 가지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나는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보니까 민주당이나 이제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부분. 두 번째는 이제 대장동 의혹이에요. 이게 언론은 어쨌든 이제 의혹 중심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뭐 이재명 후보는 나름대로 열심히 다 해명을 했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100% 신뢰를 안 하는 그런 어떤 상황. 네.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지율이 계속 이런 상태가 되면 이재명 후보 이번에 특검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던 것도 저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신감의 표현인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나는 특검에도 뭐 걸릴 게 없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거니까 만약에 지지율이 계속 정치 상태가 되면 전격적으로 특검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특검을 하는데 당연히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또 포함시켜야지 그걸 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아니 특검을 하는데 여당 후보하고 야당 후보를 안 집어넣는다 의혹이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럼 국민들도 납득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만약에 성사가 되더라도 윤석열 후보 관련된 거 뭐 그걸 물귀신 작전이라고 야당은 얘기하는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특검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 관련된 것만 하고 윤석열 후보 건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형평성이 어긋나는 모습인 거고. 네. 합의된다고 하면 그렇게 할 텐데 당장은 합의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그거 가지고 이제 줄다리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특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네. 겉으로는 막 하자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특검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은 비리가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인데 특검하게 되면 만약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대선 끝날 때까지 못 해보세요. 그러면 검찰 수사도 못하고 특검이 들어가면 검찰 수사를 그만두고 특검을 넘겨야 되거든요. 네.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비리 의혹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여당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검찰이 수사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으로 계속 끌고 가는 순간 그게 안 되고 특검이 정쟁화돼서 결국은 결과도 안 나오고 여론만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줄다리가 계속 되다 보면 쉽게 특검이 합의되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가 민주당이 쌍특검을 제안을 받겠다 이거 얘기를 했는데 이 쌍특검이라는 건 뭐죠? 그 고발사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특검이라고 하는 건 네. 대장동 거는 이재명 후보만 하고 네. 고발사주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아니면 고발사주. 네. 이거는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민주당이 반대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검을 시작을 하면 안 끝날 수도 있다니까요. 대선 끝날 때까지. 네. 그러면 고발사주 의혹 수사 안 하고 나는 잘못도 없다. 지금 윤석열 후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고 있거든요. 네. 이 수사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계속 공수처가 수사해야 된다. 네. 수사가 멈추면 안 되고 대선 전에 결과가 나와서 국민 앞에 수사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이거 특검으로 갈 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측이나 이준석 대표는 이 고발사주하고 대장동 두 개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주장 자체가 네. 양쪽이. 그러니까 대장동 특검 임명권은 야당이 행사하고 고발사주 권은 네. 여당이 행사하자 네.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주장을 있다는 하는 건데 거죠. 이건 사실상 뭐 불가능한 거다. 받아들이기 힘들죠. 네. 그건 여당이 절대 안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요.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이렇게 좀 교체 후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이게 다시 지지율이 좀 주춤하고 있어요. 이거는 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은 첫째는 이제 내부 갈등이에요. 지금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서로 이게 자기 자리 싸움 소위 뭐 그분 그런 표현 했잖아요. 자리 사냥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네. 그렇게 비치잖아요. 국민들 볼 때는. 국민들은 지지를 해줬더니 이제는 정권 잡은 것처럼 저렇게 자리 싸움하고 서로 알력 다툼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거죠. 사실은. 네. 원팀이 되지 못하고 절박감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이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그 기억나실 거예요. 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정권 심판론이라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후보 개인을 보는 것보다는 그냥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부를 혼내줄 사람 그렇게 접근하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건데 이제 조금씩 정책이나 후보 개인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 후보가 어쨌든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거거든요. 저는 대선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정권 심판론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후보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도 저는 중요하게 판단 대상이 될 거라고 봐요. 그게 일정 부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실언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말 실수하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이 그래도 대통령 자질 면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좀 힘든 게 아닌가 이런 여론들이나 생각들이 조금씩 커지면서 결국은 이제 그런 그 격차라고 그래야죠. 격차가 줄어드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왜 주춤하는지 이유까지 살펴보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 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르신예, 안녕하십니까. 기용아재입니다. 보청기 알아보시는 거 진짜 힘드시지예. 이제 하나만 기억해 주이소. 찾아가는 보청기, 집으로 보청기, 보청기 고민 직접 찾아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544 2222 1544 2922 집으로 보청기. 성공적인 귀농을 꿈꾸시나요? 영천에는 귀농하기 전 1년간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영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개인주택부터 텃밭, 그리고 농업교육까지 원스톱 교육시설. 실패 없는 귀농, 영천입니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여행신, 그리고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 국민 모두가 만들어주신 최고의 신들이 있기에 해피엔딩 신은 멀지 않았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나 맘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 라디오 네, 지금 시각 6시 26분 56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제21회 대한민국 청소년 영화제에서 우리 지역 청소년이 고등부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모습 리플렉션이라는 작품으로 고등부 금상을 수상한 건데요. 학교 영상 제작 동아리 대표이기도 합니다. 안동중앙고등학교 2학년 학생 이주환 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청소년 영화제 고등부 금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는데 소감부터 여쭐게요. 일단 부족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또 높은 무대에서 수상을 했다는 것에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금상 수상 딱 발표 났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는데. 네. 네. 가슴 졸이면서 발표를 기다리셨죠? 네. 먼저 이 대한민국 청소년 영화제가 예비 영화인 청소년들의 축제라고도 할 수 있죠. 지난 9월에는 국제 청소년 영화제로도 승격이 됐는데 올해 작품이 257편 접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금상을 수상한 거니까 엄청난 건데 출품작 제목이 모습, 리플렉션이에요. 이게 어떤 작품인가요? 이 작품은 고등학생들의 자유를 잃어버린 모습을 보고 시작한 작품인데요.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잃게 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또 자유를 잃게 되어 자신의 모습까지 잃어버린 고등학생들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모습을 보고 제작한 작품. 뭐 굉장히 심오할 것 같고 어떤 걸까? 공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된 걸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만 하는 반복되는 삶의 학생들이 지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는 모습에서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되게 감독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이주환 감독님의 모습이기도 한가요? 네. 지금은 아니지만. 네. 지금은 영화를 만들어서 자유를 조금 찾으신 거군요. 네. 어떤 부분에서 이 작품이라는 출품작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연출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추격신에서 액션캠을 사용해서 시청자들이 직접 뛰는 느낌을 연출하려고 했고 또 스릴러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조명과 그리고 연출 또 영상의 색감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아, 뭐 추격신도 있고 굉장히 네. 얘기를 들어보면 스릴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뭐 조명도 신경 쓰고 뭐 엄청날 것 같은데 내용을 스토리를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일단 한 학교의 교장이 성적이 우수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검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전교 2등 학생과 은밀한 거래를 하게 됩니다. 또 검은 프로젝트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잃어버린 흰색 가면을 쓴 기괴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학교에는 3명의 학생들만 살아남게 되는데 네. 그 3명의 학생들이 기괴한 모습으로 변한 학생들을 뭐 구하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 판타지 영화인 건가요? 네, 살짝. 살짝. 네, 유정 학생 이렇게 혼자서 작가, 감독, 연출, 편집 이걸 모두 다 해냈다고 들었어요. 네. 힘들지 않으셨어요? 조금 힘들었는데 뭐 예상치 촬영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도 많이 일어났고 네. 또 4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을 혼자 소비하고 인사하고 스케줄까지 다 체크해야 됐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지만 네. 뭐 함께 해준 친구들 덕분에 힘이 조금 났던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은 어떤 것들이요? 막 장비가 갑자기 안 된다거나. 아, 이럴 때 정말 당황스럽죠.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때는 만약에 스탠드가 잘 안 펴져서 그 조명을 그냥 네. 친구들이 들고 펴지지 않으니 다른 인원을 활용해서 네. 그걸 들고 찍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40명의 인원을 혼자 섭외하고 인솔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네. 사실 한 5명만 모여도 스케줄 잡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주말마다 네. 네. 다 친구들 학원 스케줄이나 이런 거 다 체크해서 제가 스케줄 다 짜고 이거 짜다 보면 한 번씩 욱하거나 이럴 때 없으셨어요? 네. 욱하거나 너무 스케줄 잡기가 힘들어서 그래도 뭐 친구들이 자기 시간도 빼주고 해줘서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멋진 작품이 탄생을 했군요. 제작 네.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제작 기간은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네. 이게 학업하고 동시에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평일엔 학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주말을 활용했다고 했는데 시간은 어떻게 내신 거죠? 일단 시간적으로 다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주말마다 시간을 내서 촬영을 했고 네. 새벽 4시나 5시 일어나서 준비해서 촬영할 정도로 관리해야 될 것들이 많았고 모두가 힘들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될 정도. 와, 영화 제작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인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스태프, 배우 다 필요했을 텐데 네. 처음에 이렇게 요청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주변의 도움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일단 친구들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배우를 지망하는 친구는 뭐 한 명밖에 없었고 네. 그 이외에 다른 친구들은 연기를 지망하지 않는 친구들이었기에 과연 이 친구들이 헤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각자 역을 정말 멋있게 소화해줬고 스텝이 또 세 명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저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잘 해내줬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요? 친구들이 있어서 이 작품이 탄생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친구들이 불만이나 불평 뭐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근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한 명도 불만이나 불평을 하는 친구 없었고 이거 엄청난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지금 40명의 스텝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한 명도 불평을 가진 친구가 없었다고요? 네, 뭐 매주 주말 아침 8시 촬영했었는데 다들 촬영 시간도 잘 맞춰서 와주고 촬영할 때 또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해줘서 힘들다기보단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촬영장 분위기가 좋았네요. 네. 너무 재밌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물론 한 달 동안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이렇게 값진 결과물도 얻었고 상도 받았고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하고 계신가요? 네. 역시 하고 계셨군요. 어떤 작품이에요? 다음 작품은 뭐 한 친구를 만나고 어떤 인간의 감정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네. 이 감정이라는 주제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을 제작할 예정. 이미 다 구상이 돼 있네요. 네네. 이런 영감은 어디서 얻으세요? 이런 것들 그냥 제가 평소에 잡생각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얻는 것 같습니다. 아, 딴 생각을 하면서 그게 또 작품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는군요. 네. 근데 그러면 도와줬던 친구들이 다시 또 등장을 하나요? 아, 몇 명은 다시 참여할 것 같습니다. 아, 몇 명은 안 하고? 네. 힘들어서 몇 명은 포기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네. 이주환 학생, 이주환 감독님, 역시 꿈은 영화 감독일까요? 네, 저의 꿈은 영화 감독입니다. 언제부터 영화에 대한 꿈을 키우셨어요? 일단 뭐 얼마 되진 않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화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그냥 영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학교에서 저는 따분한 수업이 싫었고 그 따분한 수업 시간에 잡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잡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상상력이 되었고 그 상상력이 또 어떤 이야기를 만들게 되었고 머릿속에 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머릿속에서 그려진 그림들을 영화로 제작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영화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존경하는 감독님이나 롤모델 있을까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감독은 존 카니 감독입니다. 음악 영화로도 유명한 감독인데 존 카니의 영화를 보고 많은 용기를 얻기 때문에 존 카니 감독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용기를 얻으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 감독님의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싱 스트리트라는 네. 영화인데 거기서 그 대사?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사에서 정말 많은 용기를 얻고 영화를 열정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뭐 비긴 어게인 존스 감독이기도 해서 워낙 유명한 감독이기도 한데 네. 우리나라 감독 중에서도 배우고 싶은 감독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저는 봉준호 감독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아, 봉준호 감독이 어떤 부분이요? 뭐 감독이 가져야 될 마인드 그리고 자세 뭐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은 게 많습니다. 봉준호 감독님 제가 알기로 봉테일로 또 유명하다고 하는데 네. 이주환 학생도 그러면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신경 쓰는 감독이 되고 싶으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영화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건 친구들의 도움도 있었잖아요. 친구들한테 네. 고맙다 이렇게 뭔가 감사의 편지도 하나 남겨볼까요? 일단 정말 시간이 없었고 또 시험 기간도 겹쳐서 도와주기 힘들었을 텐데 도와줘서 고맙다 얘들아. 꼭 훌륭한 영화 감독이 돼서요. 저희와 그 다음에도 또 인터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주실 거죠? 네. 당연히 해야 돼.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멋진 영화 감독이 되길 라디오 오늘에서도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중앙고등학교 2학년 이주환 학생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 폭리를 막아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을 했죠.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이미 대출을 실행을 했거나 실제 수요가 필요한 가계 부담까지 늘게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라디오 드라마로 한 달가량 연결을 못했는데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 아니요, 이사님 보고 싶어서 잘 못 지냈어요.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뭐, 네. 다양한 부동산 이슈가 흘러나와서 지금 다뤄야 할 주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먼저 대출 규제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를 넘어선 것도 있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금융당국 가계대출 옥죄기, 은행들이 기준금리, 가상금리 올리고 있는 지금 그런 현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10월 달부터 아주 체감이 저희도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출 총량제를 은행으로부터 이제 규제를 먼저 정부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연말까지 남아있는 그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이제 소진되기 시작을 했고, 급하게 실수요자들이라든가 잔금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 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은행 자체에서 가상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요. 네. 또 가상금리뿐만 아니라 기존에 무대 혜택을 줬던 것들을 다 이제 없애거나 낮추다 보니까 실제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상태까지 갔다가 이번에 이제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신규 나온 게 5%까지 오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금리가 오르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대출과 관련해서 글이 올라오고 있기도 한 건데 예. 기존 대출까지도 상승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가장 그 기존 대출 상승이란 부분은 뭐냐면 보통이 대부분 그 대출 실행하시는 분들이 변동금리라는 것들을 대부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리가 2%대가 많았다라고 본다면 최근 들어서 내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이자가 좀 더 늘어나신 경우를 보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3%대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그 체감이 느껴지시는 게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체감이 없었던 분들이 2018년도나 19년도에 아파트를 분양받으셨던 분들이 3개월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해서 중도금 대출들을 상환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도금 대출 뭐 1, 2, 3차, 5차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새로 또 신규 취급이 되면서 기존 비해서 좀 더 변동금리인 경우 올랐고 무엇보다도 입주 시점을 앞두고 있는 잔금 대출을 하시려고 하는 경우는 기존 이제 중도금 대출을 상환을 하고 신규 잔금 대출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5%까지 오르게 된 거죠. 근데 네. 2019년에 분양을 받았던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네. 중도금 때문에 대출을 받을 계획을 2019년부터 세웠던 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부의 정책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건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될까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은행들 입장에선 대출 총량을 해서 은행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여신한도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이제 그 뭐 이유를 내세워서 가상금리를 올렸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그 언론이나 이제 그 의견들이 이 시기를 놓쳐서 은행들이 그 이자 수익을 뭐 쉽게 말하면 배부르게 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9년도라고 하면 이미 그때 2%대를 예상을 해서 내가 한 달에 내야 되는 그 생활비 대비 금액을 이제 준비해 오셨던 분 들이 거의 5%라고 하면 두 배 이상 오른 금액입니다. 그러면 네.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압박이 오시는 상황들이 되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중도금 납부나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청원까지 나오고 정부가 대출 옥제기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잡혀지는 거냐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 거주로 대출을 받는 사람까지 피해가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네. 이게 규제가 잘 적용이 되는 건지 최근에는 수도권 집값 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잘 적용이 된 건가요? 일단 그 정부 그 이제 여당에서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이제 이번 규제 때문에 양쪽의 규제 때문에 이제 하락하고 있으니까 안정화가 될 거다라고 발표했지만 네. 또 실제적으로 서울의 한 10곳 중에 3곳 그러니까 30% 정도가 내린 가격이 거래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서울 지역 아파트 하락 비중이 31.8% 비중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구나. 그리고 또 이제 좀 그 집값이 잡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네. 지난달 대비 하락 포인트로 이제 그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도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좀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달 대비가 예. 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월 1년 동안의 평균치 30%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큰 하락을 해서 네. 실제 집값이 안정화가 점점 가격이 떨어져서 안정화가 되는구나라는 부분인데 네. 지난달 대비 포인트 그 하락률이다 보니까 이게 보통 저희가 이사 시즌이 있고 이사 시즌이 아닌 경우도 있고 네. 특히 이제 이번 달 11월 달 기준으로는 이미 뭐 여당에서 발표한 거로는 종부세 문제 때문에 집값들 감당을 못해서 매물들이 나와있다라고 표현은 하셨지만 이거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과된 거를 매매를 한 달 해가지고 세금을 안 내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경기도 수도권에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집값이 하락하게 된 거는 물론 이제 1년 전부터의 과거 통계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집값이 기대치만큼 오르지 않았던 부분들이나 다주택자들 일부가 올 이제 종부세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내놨던 매물들 그런 것들이 이제 처분을 하기 위한 것들이 매물로 나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
무엇보다도 또 다른 그 의견들 중에 하나가 이미 내가 분양을 받았던 거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뭐 세 배 가까이 올랐다. 그래서 등기 시점에 이거를 이제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매물이 나와 있어서 매수 우위 시장으로 변경되었다라고 평가하기엔 아직 좀 이른감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작은 물량 가지고 지금 전체를 예. 바라보고 있는 거기도 하고 안 팔려서 내린 건데 그걸 어떻게 예. 전체를 볼 수 있냐 이런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정부의 기대만큼 시장이 움직이고 있지 않다고 봐도 되는 거고요. 예, 우선은 저희가 항상 집값 얘기를 할 때 같이 이제 좀 안정화가 된다라는 걸 그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수요자 시장이라고 하는 전세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전세 시장은 지금 한랭이다, 금랭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전세 가격이 낮아져서 금랭이 아니라 실제 전세 가격이 급상승하고 전세 대출 규제까지 나오고 또 각종 세금 때문에 월세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전세가 시가 말라서 한랭 정선이 온 건데 이걸 가지고 안정화가 됐다고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전세 거래 지수를 154주 만에 거의 2008년도라고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정부는 통계 발표했지만 실제 그것에 비해서 월세 전환율은 그만큼 또 빨라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반 실수요자나 서민들이나 아니면 새로 이제 그 가족을 꾸려서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집을 더 안정화돼서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값을 잡기는커녕 대출 규제에서 실제로 집을 마련하기는 더 어려워진 거다 이렇게 분석을 그렇죠. 하셨어요. 예. 시장에서는 정말 딱 두 개로 나뉘더라고요. 어쨌든 네. 정부는 계속해서 이렇게 대출까지 규제하니까 점점 더 집값은 내려갈 거다 한 네. 측면이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게 민간경제연구소에서 나온 건데 내년에 경제 전망 중에서 집값 상승세는 계속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던데 정말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금융권에 해당되는 은행 계열사들 연구소에서 발표들이 나왔는데요.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기준 금리가 인상이 되면 통상적으로 일반 그 급여 소득자들이 은행에다 예금을 해서 그 예대 마진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은행 저축률이 올라가서 주택이나 주식이나 이런 투기 쪽으로는 옮겨 가지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계 부채 그 규제에 대비해서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시점이 실제 2025년 이후라고 보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는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보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그 상승폭이 올해보다 가계부채는 늘었다라고 하지만 리스크 요인이 그렇게 집값을 크게 떨어뜨릴 만한 요인은 없고 상대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인 요소나 뭐 이게 기업들의 성장 요소가 없다 보니까 네. 집값은 계속 상승할 거라고 해서 여전히 매수 그 우위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오늘 뉴스에도 제일 많이 나왔지만 강남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항상 죄송하지만 집값이 이제 15억 이상이 대출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12, 16 대책 이후에 오히려 15억이 넘었던 강남 아파트들이나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오히려 4억 이상 다들 올랐다라는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강남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 뭐 GTX라든가 이런 어떤 교통 효자를 갖고 있는 지역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직은 이거를 집값 하락세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말은 갭 투자는 더 쉬워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부가 대출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할 때마다 투기 수요 요번에 그 법인이나 개인이 지방에 있는 1억이야 취득세 이런 그 혜택 때문에 하신 분들 투기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갭 투자를 막아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파트가 대비해서 거의 지금 90%까지 육박하는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한다면 일반 소비 시장에서는 10% 정도의 자기 자본으로 전세를 끼고 사면 지금 현재로서 계속 집값이 오른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불로소득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이 갭 투자가 끊임없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되는 게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럼 지금이라도 갭 투자는 늦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자본 대비해서 어떻게 그 가계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판단이 더 짙어질수록 지금 이제 전세 가격은 더 오르고 집값은 상승폭이 그거에 비해서는 더 덜하다 보니까 갭 투자는 계속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럼 실제로 갭 투자는 더 성행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저희가 보통 볼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이제 아파트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빌라 시장이라는 다세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다세대 주택 그 뭐 깡통 전세 얘기 대부분 나오면 다세대 주택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지금 아파트 가격 오른 것보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오른 가격이 올해 평균치 두 배 이상 높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이제 소액 자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신규 빌라에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일도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매물의 가격이 계속 급상승하고 있는 추세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부동산 네.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지금까지는 바뀌지 않고 계속 올라가 하는 것 같은데 살펴보도록 네.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였습니다.